저희가 드디어 부천 아트블리 왔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탄광이었대요. 그리고 여기 폭포도 있대요. 저 오락실 궁금해요. 추억의 오락실. 추억의 오락실이면 옛날 저희 엄마 아빠 시절 때 오락실 게임이겠지요? 어머! 이게 뭐야? 누가 했어? 댄스? 내가 했지라. 사실 그룹짱. 여러분 테트리스 춤 아세요? 이거 아세요? 이게 뭐야? 제가 나이 제일 어린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테트리스 다 맞추면은 이게 진짜요? 진짜? 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테트리스? 진짜 안 해봤어요. 이거예요? 맞아, 그래. 여기 추면 여기다가 춤춘다고. 되는 거야? 아 진짜 그거 자료 화면으로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자기는 걔네들 춤추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거 소리 너무 중독성 있어. 어? 이것도 게임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저거 먹어요. 이게 일로 안 간다요? 내 손을 믿어봐. 여기 어디야? 잘못 나... 야! 아 여기 여기로. 저 이거 해봤어요. 죽어! 안 돼! 절로 가! 근데 여기 되게 설명도 잘 돼 있고. 맞아. 빅맨 아니고 팽맨. 전 이게 다 뭔지는 아는데 해본 적은 없어. 게임하는 거 다 둘러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폭포를 봅시다. 위에가 진짜 공기도 좋고 예뻐요. 저희가 A코스, B코스 이제 나눠서 가야 돼요. 지도를 봤는데 A코스에는 그 도름 계단이라고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맞아요. 20m인가를 내려가야 된다고. 힘들지만 거기에 폭포가 있대요. 맞아요. 옆에 거기 폭포 전경이 쫙 보입니다. 일단 B코스는 살짝의 평지인데 돌 모형들이 많대요. 근데 저희 멤버들하고 이런 데 돌아다녀 본 적은 없죠? 어딜 놀러 다니지 못해가지고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 폭포가 얼어있어요. 아 밤만 얼었다. 여러분 달의 여인과 달의 여인 푸른바다의 전설이 찍었던 데 네. 액자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예쁘다.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인사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안녕. 안녕. 언니들은 네. 기억에 남는 여행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부산을 갔어요. 네. 시아스톡도 먹고 아, 맛있겠다. 크레페 같은 것도 먹고 먹방 여행했어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인지 아나요? 아 전 핫바밖에 안 보여요. 저도 핫바 봤는데요. 옥수수가 있고요. 내가 옆에 둘러 나나나 따따 따따 이게 안 되는데? 가운데 점수 눌러야지. 다음 택기 택기야 어대를 다음 택기 저 이제 2심 전심 게임을 해서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은 A코스로 혼자 갈 거고요. 네. 두 명은 B코스로 갈 겁니다. 문제 내주시죠.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비냉. 양념 후라이드 하나 둘 셋 양념. 피자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너 콜라요? 콜라 했다. 안녕.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말 못했어요. 우리 둘 중에 한 번만 더 틀리면 가는 거야.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레너 찍먹이래요. 아니요 저 부먹인데요. 그럴게요. 먹으면서 가자. 그래 레너 안녕. 계단 올라가기 전에 예쁜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볼 곳은 어디죠? 소원을 적어서 걸어두는 공간이라고. 우리 이렇게 소원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쵸? 뭐죠? 소원나무. 우리 그루분들의 소원을 받았어. 맞아요. 나무에 걸어서 소원을 이뤄준 적이 있는데. 맞아. 우리도 한번 소원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소원을 적으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뿅. 걸어봅시다. 걸고 싶은데 걸면 돼. 여기다 걸어볼까요? 저는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님. 짜란. 이야. 이제 저희도 할 거 하고 레나도 아마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요? 네. 레나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레고. 어디 있어요? 헤이 레나. 저기 있다. 조심히 내려와.
많은 분들의 소원이 모인 소중한 장소에 제가 왔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예쁜 소원들이 많아요. 다 썼어요. 짠! 검은 소녀 화이팅! 사랑해요! 그럼 저는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여기 위에서 하늘에 다 보여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도름계단이에요, 여러분. 완전 뺑글뺑글뺑글뺑글뺑글 이래요. 살짝 그런 느낌도 나요, 좋게 생각하면. 그 공주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예쁜 계단 내려오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도 듭니다. 찍먹이 맺어준 인연. 도름계단 안녕. 빨리 감독님! 언니 많이 힘들었지? Make it up. 계단이 이만했어요. 제 발 보이세요? 계단이 이만했어요. 조형물들이 우리는 많아서 구경할 게 많았어요. 구경할 재미가 쏠쏠했죠. 저는 저희 아까 그 폭포 봤잖아요. 네. 그 폭포를 옆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소원 적으셨어요? 네. 네. 뭐 적으셨어요? 비밀이에요. 왜요? 저는 알려줄게요. 우리 멤버들, 그룹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모두 행복하기. 행복한 거 중요하지. 저는 2019년에는 더 많은 그룹분들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룹 그리고 멤버들,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레나는요? 저는 공원소녀가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좋아 좋아. 화이팅. 막내가 아주 하. 우리 오늘 옆에 처음에 생각이 왔는데 네 어땠어요? 책 달라고 재밌었고 근데 아무래도 멤버들이 빠지니까 허전한 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 가을, 날씨에 저희 멤버 7명 다 같이 와보고 네. 싶어요. 그때는 물들도 다 흐르는 물일 거고 맞아요. 지금 나무들도 되게 알록달록 단풍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안내 책자 봤는데 네. 거기에 그 천문 아 맞아 천문대. 천문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밤까지 멤버들이랑 별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가을에 와서 이렇게 돌과 단풍 풍경도 같이 보고 오늘에도 하고 갑시다! 예! 지금까지 2, 2, 3, 4, 4 Waiting for you! 고마워 선생님이었습니다!